최윤혁 씨를 데리고 북으로 가.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. 이제부터 너한테 달린 거겠지. 둘이 같이 북으로 가. 그게 애초 두 사람의 운명 아니겠니? 난 온혁을 아버님 못 본 걸로 하겠어요. 관여치 않겠어요. 최은혁 씨를 저대로 죽게 놔둘 셈이야? 운혁 오라버니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. 그렇게 이씨문중의 종부가 되고 싶어? 동우 오라버니 미래에 편승해서 영화라도 누리고 싶은 거니?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최은혁 씨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야? 이미 과거의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. 그만 가볼게요. 김혜경! 가려거든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. 가슴속에 소중히도 품고 있더구나. 본인한테 전해주세요. 김혜경 너 정말 독하구나. 널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찌 이렇게 모질어. 후회할 일 하지 마라. 내일까지 시간을 주마. 한 가지만 약속해줘. 다시는 내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다고. 어떤 일이라도 다 말하겠다고. 아가씨야말로 잔인해요. 이쯤이면 단념하실 때도 되셨잖아요. 왜 그리 도련님께 연연하시는 건가요? 어떻게 혜경이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하세요?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구나. 최윤혁 씨, 동우 오라버니, 김혜경. 이제 너까지.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? 내가 돕지 않았다면 최윤혁 씨는 죽었겠지. 출혈로 죽든 7사단 경비대에 발견돼 사살됐든 했겠지. 김혜경이 생사가 위태로운 최은혁 씨를 외면하고 동우 오라버니를 선택한 건 이해받을 일이고, 내가 그에게 최은혁 씨를 데리고 북으로 가라는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니? 적어도 혜경인 진심이 있어요. 최은혁 씨한테든 동우 도련님께든 자기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욕할 수 없는 겁니다. 진심. 그런 낭만적인 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었구나. 아유, 혜경이 왜 이리 늦어? 그렇게 됐네요. 퇴근하세요? 응, 저 작은 형님 오셨어. 아까 저녁 참에 오셔서 혜경이 보고 가겠다고 여태 기다리고 계셔. 길에 호텔에서 우리 온혁이 만나봤네. 아, 뭐 그딴 걸 자꾸 물어요. 결혼한 앞전에 그 마음 불편하게. 아유, 미안하구만요, 개요만이. 참말로 염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꼭 개이를 봐야겠다고 해가지고. 글쎄,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안 그래도 최기수가 다녀간 일로다가 어? 우리 큰 조카 이국장하고 혼사 깨질 뻔했다고요. 동생 때 그만하게. 아, 사실이잖아요 형님. 자식 키우는 애미로서 어찌 그리 운혁 어머니 마음 하나를 못헤아려. 아이고 속 터져 정말. 아니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? 최기수가 자기 신세 자기가 못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
너무 언짢아 마세요. 도리 엄마의 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. 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내 아들은 어떻든가 잘 있든가 몸은 성해 보이든가 이 가슴이 저면 소리 미안하다 개이야. 은혁 오라버님 좋아 보였어요. 응? 내일 봤어? 참말이니? 네 내 안심시키려고 그냥 하는 말 아니게 띠비. 북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. 원하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. 좋아 보였으니까 걱정 마세요. 오라버니는 무사히 북으로 갔을 거예요. 박창조 중령입니다. 어디더 찐한 데 가서 마실 거 그랬잖아. 김혜경이 잡아놓고 마셨던 늦지 않아. 형 미쳤어? 김혜경이 뭘 어쩐다고? 비상벨을 누는 건 김혜경이야. 최은혁이 탈출을 도운 게 틀림없어. 내일 날 박는 대로 김혜경 불러들여. 증거도 없이 뭘 어쩐다고? 족치면 물게 돼 있어. 물증도 없이 뭘 어떻게 족칠 건데? 군사고문단 이동우 국장에 정계, 재계 또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이시문용 사람들 전부 상대할 자신 있냐고. 그래서 뻔히 알고도 그냥 놔둔단 말이야? 아직은 이동우가 바위야. 우리가 계란이란 말이야. 이동우가 있는 한 김혜경이는 안 돼. 인정할 건 해야잖아. 무슨 일이죠? 최은혁 사건으로 몇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. 고문단 국장 사모님이 되실 분이니 간첩 사건에 협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약속이 있어요. 잠깐이면 됩니다. 국장 사모님. 최은혁은 당신을 만나러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들어왔어. 난 당신이 최은영을 만났다 생각하는데. 날 만나려면 다른 방법도 많지 않았을까요? 사람들 눈피해 다녀야 할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리 번잡한 곳에 들어왔을까요? 글쎄, 38선을 넘기 전에 옛 연인의 얼굴을